대한민국의 중심, 온 세계와 함께하는 중원대학교. 대학 소개 및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주요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학 소개와 함께 국제교류, 교육 시스템, 3대 특성화, 주요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성실, 경건, 신념의 교육 이념과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 인재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실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품을 겸비한 특성화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서 인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참된 교육의 현장입니다. 캠퍼스는 대한민국 한가운데 교통이 편리한 최고의 청정지역인 충북 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만의 차별화된 3대 핵심 교육으로는 먼저 교양 필수로 시행되는 인성중심 교육입니다. 스승과 함께하는 사회봉사, 예절교육, 역사유적 문화탐방, 인성특강 등으로 몸소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인성함양의 장을 마련합니다. 동시에 연구중심 교육을 통해 국책, 지자체 등 다양한 연구과제에 학부생들이 연구 참여 활동을 하며 대학 본연의 학문 도야와 연구 자질 함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영어 몰입 교육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의 모든 학생들이 수준급 영어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세계의 대학들과 국제교류 학술 연구 및 학생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화 중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별화된 우리 대학만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중원 인성교육은 다양한 체득 위주의 교육과정을 통해 기품 있고 예의 바른 젊은이, 성숙한 사회인을 키우고 있습니다. 레지던스 대학이기에 가능한 멘토링 교수 지도제는 학생과 교수가 교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책임 교수가 학업의 궁금증은 물론 인성교육까지 책임지는 사제 동행식 밀착 지도가 가능합니다. 대학생활에 대한 조언과 미래와 진로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며 학생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중원대의 멘토링 교수 지도제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생 주도 창의 융합 교육과 산업 현장 유연 학기제, 혁신적인 성적 평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형 인재 양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폭적인 장학 혜택을 통해 학생이 교육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든든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대학의 3대 특성화 분야인 의료보건산업, 항공우주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은 인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혁신산업으로 인성중심, 현장중심, 국제화중심의 교육체계를 바탕으로 교육혁신과 과학기술의 융합, 과감한 투자는 새로운 대학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중원대학교는 다음과 같은 주요 지표를 통해 1주기 대학구조 개혁평가에서 중부권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하였으며 학생을 위한 최고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대학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도 기준 취업률 충북 1위를 자랑하는 중원대학교는 특화된 전공으로 키운 탄탄한 기초교육과 학연산 공동 프로젝트식 수업 진행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신 장비를 구비한 국책연구소 수준의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여 재학 중에는 관련 전공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심화된 학습과 연구에 참여하고 졸업 후에는 관련 연구소와 기업으로의 진출까지 보장받게 되며 책상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필요한 문제 해결형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성과 지성의 균형으로 최고의 경쟁력을 완성하는 대학 도시 중원대학교의 미리 가본 대학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원대학교 홍보대사 박가영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세계의 중심에 있는 중원대학교는 성실, 경건, 신념의 교육 이념과 인성을 갖춘 지혜로운 사람만이 세상을 이끌 인재를 만든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실력뿐만 아니라 바른 인품을 겸비한 특성화 전문 인재를 키웁니다. 글로벌 교육의 메카, 중원대학교를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중원대학교는 충북 괴산에 자리한 4년제 사립종합대학으로 2009년 3월에 개교하였다. 개교 7년 만에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중부권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킨 중원대학교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캠퍼스에서 심신단련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따뜻한 감성을 가진 지식인을 키우는 선진형 교육 현장이다. 중원대학교는 친환경 에너지로 모든 시설을 운영한다. 태양열, 태양광, 지열에너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냉난방을 해결하고 있다. 중원대학교의 친환경 시설은 2014년 환경부가 주관하는 그린 캠퍼스에 선정되어 아름다운 캠퍼스로도 손꼽히고 있다. 정문을 지나 가로수길과 장미길을 지나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건물이 게스트하우스다. 지상 5층, 총 60개의 객실과 한양식당, 커피숍을 갖춘 게스트하우스는 본교를 방문하는 외빈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호텔급 숙소로 각 객실은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게스트하우스 뒷문을 나오면 다양한 메뉴가 있는 카페테리아가 있어 학생들이 여유롭게 식사와 간식을 즐길 수 있다. 카페테리아를 지나오면 매점과 문구, 서점이 있으며 제철 과일과 제과, 제빵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화려한 로비를 지나 외부로 나오면 스포츠센터를 마주하게 되는데 최신식 시설이 완비되어 있는 스포츠센터는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체력 증진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피트니스 클럽, 스크린 골프 연습장, 탁구장, 당구장 등이 있다. 중원대학교는 스포츠센터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를 위한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 국내 대학 최초로 나인홀의 친환경 골프코스를 보유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양 수업 공간 및 여가 활용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캠퍼스 내에서 드넓은 필드를 오가며 펼치는 환상의 샷. 중원대학교에서는 결코 꿈이 아닌 현실이 된다. 뿐만 아니라 천연 잔디가 드넓게 펼쳐진 국제 규격의 잔디 축구장과 인조구장, 농구장, 족구장은 대자연의 품에서 중원인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단련시킬 수 있는 휴식처이자 침묵과 우위를 다지는 공간이다. 국내 스포츠 전문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8레인 50m 국제 규격의 실내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중원대학교. 이처럼 다양하게 갖춰진 스포츠 시설은 중원대가 학생들의 심신단련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캠퍼스 이상의 대학 도시, 중원대학교만이 갖추고 있는 또 다른 특별한 시설로는 천여평 규모의 남녀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학 본관은 학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정보처, 교학지원처, 입학교류처, 총무처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도서관, 소극장, 아카데미홀, 잉글리시홀, 대강당 등이 있어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돕고 있다. 본관 지하에는 친환경 식재료와 깔끔한 유기농 식단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학생 식당과 한식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한식 전문점 한국관이 있어 다양한 식사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회관은 다채로운 캠퍼스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각종 부대시설과 최신 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학생들이 더욱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다. 중원대학교는 학생과 교수 모두가 교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국내 유일의 레지던스 대학교를 지향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최신식 원룸형 친환경 생활관은 학생들이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레지던스 대학이기에 가능한 CMP 제도는 학생과 교수가 교내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멘토링 지도 교수가 학업의 궁금증은 물론 인성교육까지 책임지는 사제 동행식 밀착 지도가 가능하다. 대학 생활에 대한 조언과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며 학생 자신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중원대의 멘토링 교수 지도제는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도 취업률 충북 1위를 자랑하고 있는 중원대학교는 특화된 전공으로 키운 탄탄한 기초교육과 학연산 공동 프로젝트 수업 진행으로 실질적인 산학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최신 장비를 구비한 국책연구소 수준의 자체연구소를 운영하여 재학 중에는 관련 전공 실습장으로 활용하여 심화된 학습과 연구에 참여하고
졸업 후에는 관련 연구소와 기업으로의 진출까지 보장받게 된다. 책상에서 벗어나 산업 현장에 필요한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중원대학교의 다양한 문화시설은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지성을 일깨우며 대학 생활의 활기를 더한다. 학생들의 감성과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식물원은 온실 재배로 날씨에 상관없이 사계절 내내 다양한 식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 친환경 캠퍼스의 소산인 식물원은 자연의 향기를 느끼고 내일을 향한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향기로운 쉼터가 된다. 중원대학교 문화시설 중 손꼽히는 자랑거리는 단연 살아있는 교육 현장, 박물관이다. 중원대학교의 박물관은 자연사관, 세계종교관, 동양관, 세계민속관, 물질문명관, 그리고 공예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하고 희귀한 전시품들을 만나볼 수 있는 중원대학교 박물관은 지역의 관광명소로도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 그리고 휴식이 어우러진 최고의 배움터 중원대학교는 자연 바위산 공원과 교지의 70%를 잔디로 조성해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깊고 원대한 꿈의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저와 함께 둘러본 중원대학교 캠퍼스 어떠셨나요? 저희 중원대학교는 여러분들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에서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펼쳐보세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캠퍼스에서 심신단련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미래형 대학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지성을 일깨우며 대학생활에 활기를 더하는 선진형 교육 현장이 바로 중원대학교입니다. 이제 중원대학교 2018학년도 입학전형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특성화 학과를 바탕으로 지혜와 인성이 갖춰진 융합형 인재 육성을 모토로 4개 대학, 26개 학과, 2개 학부를 두고 있습니다. 시스템과 대학의 열정은 2016년 기준 충북권 취업률 1위, 미국 보잉 항공사 RTC 유치 추진, 칭화대 ADRC 공동연구소 설립, 보건계열 졸업생 국가고시 100% 합격, 대학구조 개혁평가 우수등급을 획득 등은 일련의 결과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8학년도 수시전형은 정원 내에서 일반전형 1, 2, 지역인재, 고른기회, 실기중심, 체육특기자이며 정원 외로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로 선발합니다. 우리 대학의 입시 전략으로는 내신이 유리한 학생은 일반전형 1로, 상대적으로 내신이 불리한 학생은 기본 점수 없이 변별력이 큰 면접에 최선을 다하여 합격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일반전형 2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면접고사 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수시 모집 지원율 평균은 5.9 대 1이었으며 항공계열, 보건계열 쪽 경쟁률이 평균 이상이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시 모집 시 유의사항으로는 전형을 달리할 경우 중복 지원이 허용되며 문, 이과 교차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2016년에서 2017년 수시 입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일반 전형 1, 학생부 100%, 학생부 100% 전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대학 산출 공식에 따른 변환 등급이며 입학 홈페이지에서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전형 2, 학생부 50%, 면접 50%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내신이 부족한 학생들도 면접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합격의 기쁨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참고 자료일 뿐 매년 변경 상황이 발생하므로 내신이 좋지 않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학생들의 꿈을 이룰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학생들은 본교 입학관리팀으로 연락주세요. 중원대학교가 최고의 대학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을 최고의 인재로 만들어줄 대학임은 확실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의 가치를 생각하며 지금이 아닌 당신의 미래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